슈퍼주니어 월드투어 슈퍼쇼 4. 일단 저는 지금 정말 완벽하게 쌩얼이고요. 무방비 상태예요. 이런 모습으로 제가 지금 여러분 앞에 처음으로 서는데 이런 모습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예. 자, 멸치 MC 은혁의 자카르타 호텔방 습격사건 그 현장을 낱낱이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뭐야? 야, 옷 입어. 너무 늦게 왔어. 마스터키 가자. 이게 참,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아, 에이, 왜 그러냐? 야, 근데 뭐 하는 거야? 이거, 이거. 어, 뭐야? 일어났나? 자, 그렇다면 보조 MC를 먼저 찾으러 첫 번째 방부터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누구의 방이 될지 가시죠. 자, 첫 번째 방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뭐야? 어? 뭐야? 저 갑자기 어 갑자기 아니 아직도 메이크업을 안 지우신 뭐 하시는 거예요? 역시 방부터 그럴까요? 제 방입니다. 역시 방은 532호. 뭐 주로 이제 호텔에서 뭘 하는지 이거 정리를 안 해. 뭐야? 아, 이게 참 이건 뭐야? 이거 왜 찍어? 뭐 이런 거 찍는 거야 원래. 아, 이게 취지가 이거예요. 잠깐만. 이거 뭐예요? 아, 아 취향이에요? 반바지야. 아, 반바지구나. 왜 그러세요? 속옷 안 갖고 다녀요? 잠깐. 있어. 한 벌로 그냥. 뭐 어딨어? 속옷이 없. 아 있어 있어. 속옷이 없잖아요. 다 숨겨놨죠. 그래요? 그건 뭔가요? 제가 건강 일지라고 쓰고 있어요. 건강해라 려우가. 일주일치만 살짝 보여드릴게요. 아 지금 일기 오, 뭐 이런 게 깨알 같네 글씨가. 깨알이죠. 좀 읽어줘봐요. 뭐 어떤 식으로 쓰는지.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뭘 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생각 없이 그냥 사는 대로 살면 그 사는 대로 네. 생각하게 된다는 어, 지금까지 좀 생각 없이 사는 것 같아요? 나름 생각 있다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부족한 것 같아서 부족하죠 많이 동시에 방 빨리 나와 보지 말고 열어 빨리 야야야야 미냐 야 옷 입어 씻었어 방금 빨리 지금 아무나 이거 예, 아, 몸 공개하는 거야? 그렇다면 동현 씨는 상바지 노출한 상태로 아 이거 하는 거 아니야? 아니 뭐 이렇게 하는 거야 다 아, 이제 씻었단 말이야 뭐예요 이거? 뭐야 뭐 아, 그렇게 뭐 하는 거야? 형 옆에 찍어봐 옆에 진짜 안 되겠다 졌어 야 메이크업 좀 지우고 와 나 너무 안 나왔어 안 지웠어 나 이거 우리 여기다 이렇게 해놓고 뭐 하나 해도 되겠다 그래 야 우리가 제일 잘생겼어 슈즈 TV 해가지고 왜 우리 그런 거 왜 안 해? 야 세상에 제일 잘생겼지 오늘 뭘 이렇게 달래는 거야 뭐 얼마나 더 잘생겨지려고 지금부터 동해가 어려집니다. 어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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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물, 지금 현재 27살이죠? 네. 20살로 돌아갑니다. 20살. 20살에 그랬냐? 20살로 돌아갑니다. 20살에 그랬냐? 동해 너는 뭐 모든 모습을 다 공개하자. 자는 모습도 한번 일단 좀. 그래, 한번 들어가자. 잘 때 어떻게 자는지. 아, 피곤해. 아, 자야겠다. 뭐 되게 멋있지 않아요? 자 이제 일어나 아 일어나야겠다 아. 일어날 시간이다 자 저는 슈퍼주니어 활동하면서 가장 개인적으로 좀 힘들었던 때 어 나 얘랑 소목소목 할 때 바꾸자 둘이 소복소복했던 때가 있었죠. 그쵸. 내 방에 와서 싸웠던 적 있잖아요. 아, 그거 왜 얘기해? 셋이 12층에서는 둘이 갑자기 11층에 있는 내 방으로 오더니 둘이 막 이렇게 둘이 내 방에서 막 얘기하고 싸우다가
저보고 나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내 방인데 그래서 내가 내 방에서 나가가지고 30분 정도 얘기하더니 웃으면서 그 다시 나왔어요. 근데 진짜 섭섭했어 그때? 기억나? 눈물 나라 그래. 사실 형들이라서 뭐 이렇게 말을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 뭐 꽁한 게 있으면 이렇게 풀어야 되는데 형이라서 또 여기에 이렇게 가지고 거기, 있어. 거기에 있어. 이걸 끄집어내서 얘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있구나. 아, 없어, 이제는. 근데 지금 없잖아. 그래, 지금 없지. 나 무서워, 니가 변할까봐, 다시 그렇게. 그럼 한번 안아줘요, 둘이. 네? 한번 안아줘요. 그래. 이번엔. 택시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리죠. 소리 들어봐요. 갑자기 음악을 껐어요. 오, 이럴 줄 알았어. 야, 형 지금 반신욕 중이야. 이거 뭐 하는 거야? 진짜 반신욕. 반신욕 하는 거 한번 찍자. 안 돼. 한번 찍자. 안 돼, 안 돼. 그 반만 나오면 안 돼. 반신욕이니까. 리얼이야. 형 몇 분 뒤에 올까, 한번? 15분 뒤에. 아, 너무. 왜? 형 그러면 들어가 있는 거 찍자. 뭐라고? 들어가 있어. 아니야, 아니야. 고기만 너무, 가리고. 아니야, 너무 그렇잖아. 이특 씨. 와, 좋아요. 예성 씨가 씻고 있네요. 씻는 소리. 아, 잠깐만. 열어봐요. 아, 열어줘. 뭘 리얼이야. 우리 마스터키를 한다, 붙여. 그래야겠다. 마스터키. 여기 갔다가. 마스터키를 탁 하고. 네. 자. 오, 예성씨. 아, 너무 옷 갈아입고 뭐 한 거 아니야? 예, 나 샤워하고. 다 먹고. 속옷만 입고 있었어. 아, 진짜로? 그럼 민낯이 아니에요? 아, 민낯이죠. 메이크업은 지웠어요. 메이크업은 지웠고. 네. 아, 역시 피부는 좋아요, 확실히. 오, 이거 봐. 꼭 노트북과 책과 옆에 뭔가를 항상 같이 멀티로 하는 농구 게임을 하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뭔가 농구 게임만 하면 너무 좀 심심해서. 네, 농구 게임만 하면 잡지를 심심해서 농구 게임을 하고 있었어요. 농구 잡지를 보면서 농구 게임을. 정말 이대로 하죠. 진짜 이렇게 해요. 보고 있었네. 좀 이상한 사람이네 진짜. 제가 원래 하는 게 이거예요. 이렇게 보면서 게임하는 거죠. 잡지도 보고. 네. 뭐 이런 식이에요. 이상한 사람 아니에요. 뭐요? 그게 이게 다 가능해요? 네. 오랜만에 노래 배틀 한번 할까요? 아, 그래요? 뭐 그럼 고음 배틀 한번 할까요? 노래 배틀 중에서 나부터? 아, 너부터 도를 먼저 잡아줘. 도 레 미 파 어? 맞았어? 맞아. 맞아. 다시 이래. 레 미 가성까지 해도 돼요? 가성까지 쭉 가는 걸로. 그리고 미, 파, 솔, 라, 시, 도, 파, 레. 오, 좋아, 좋아. 아, 잠깐만. 내 이긴 거야? 자, 내 했죠. 이긴 거야? 아, 지금 너무 피곤해서. 미해봐요, 그럼 미해봐요. 확실히 내가. 역시 미해봐요. 네? 미해봐요. 내가 뭐였지? 오, 나왔어. 됐어. 이겼어. 가자, 가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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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이겼어. 야. 개인기 한 번. 개인기 진행해주세요. 나 진행해주세요. 개인기 없어요. 지금 음악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응, 깔릴 거예요. 저 댄스 한 번. 뭐야? 이게 개인기네? 네. 지금 음악 나오는 거야? 나오고 있어요. 예. 나오고 있어요. 근데 발라드예요 지금. 있어요. 발라드 나오고 있어요. 발라드? 브루스 제이시다. 아, 그래? 브루스 되는 거야? 저 원래 발라드에 약간 팝핑 같은 거 좋아해요. 아, 발라드에 팝핑 줘요? 발라드예요 지금. 발라드에 원래 팝핑 같은 거 치죠. 네가 아니면 안 돼. 너 없이 난 안 돼. 왜, 이거 왜 해야 되는 거지? 방송 때문에 네. 좀 일부러 막 이렇게 막 웃긴 거 막 춤추고 막 외부에서 이상하게 하고 하는데 네. 저 원래 그렇게 춤 못 추지 않아. 그럼 뭐 해봐요. 한 보여줘 한번 진짜 진지하게 한번 자 한 5초만 정말 진지한 춤 한번 진짜 또 이렇게 쉽게 가서 긴장. 자 다음 방으로. 자 여러분 사랑해요. 사랑해요. 어 뭐야? 어? 예시 뭐 하고 있었어요?
지금 새벽 3시가 넘었는데 보컬 규현 씨는 전혀 목관리는 안 하고 지금 아니, 음악적인 이거 아니요 노래 연습하고 있는 거 아, 그래요? 아 게임하고 있으면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이거는 자 규현 씨 방을 좀 공개하겠습니다. 가방 아직 전혀 정리를 하지 않은 상태로 이게 뭐예요? 공부하고 있었어? 이거 뭐예요? 이거 뭐예요? 규현 씨 콘서트에서 항상 이진실 러브리를 부르기 전에 발라드를 하나씩 부르잖아. 아 동현 씨 네. 분량 뽑으라서 이제 뭘 하셨어요? 이게 뭐예요 이게? 아 방금 저희... 물어봤잖아요 그거는. 그 다음 질문 앨범은 왜 안 치웠냐? 역시는 이거 하려고? 아니야 아니야 이거 하려고 야 아니, 끝나기 3시간 지났는데 내 이미지 이상해져 보이잖아. 저희가 한 소절 한번 그러면 팅 하이쿠 더 샹인 이런 식으로 부르는 노래인데 와 뭘로 까먹네? 내가 준 걸로? 제가 또 항상 공항에서 와인을 삽니다. 왜냐면 면세가가 싸요. 이것도 이번에 산 거예요? 아니 이거는 항상 그냥 가지고 다니는 거 왜냐면 케이스 와인을 샀을 때 네. 보관을 딱 이렇게 해서 가져오기 위해서 철저하네요. 네. 이게 항상 가지고 다니는 것들 보면 딱 이게 와인을 마실 줄 아는 사람들이 가방에 와인의 향을 이거 저도 항상 놓고 다니는 거거든요. 이제 이거 있으면 네. 와인의 향이 이렇게 딱 가방에 묻어나요. 아 그래? 가끔만 이렇게 막 기분 안 좋을 때 면도도 이렇게 딱 어, 나 한번 해야 돼. 우와. 우와 우리 지금 얼마 못 찍었는데 테이프가 없어. 테이프야 이거? 전 시간이 없는 관계로 이렇게 찍자. 그거 무슨 관계예요? 그런 건 시간이 없는 관계는 괜히 부적절한 관계. 시간이 없어서 이거 설정하지 마시고 아니 메이크업을 좀 지워봐. 아니 메이크업은 끝까지 하면 오늘 여욱 씨 그리고 규현 씨, 야 규현 씨 힘내 슈즈엠 그리고 예성 씨까지 오늘 이렇게 방을 둘러봤습니다. 우리 슈퍼주니 어여 어여.